고관절 골절이 되면 사망률이 높다는 기사들이 엄청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정형외과의 곽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엉덩이 관절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보통 다른 뼈들 골절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은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고관절 골절은 다른 골절과 좀 달리 보통은 60세 이상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환자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려면은 상당히 큰 힘이 가해져야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고령 환자분들에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은 아주 작은 외부 충격, 예를 들어서 엉덩방아를 가볍게 찧는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삐끗했다든지 그런 정도의 외력으로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고관절이라는 관절 자체가 우리가 앉거나 일어나거나 보행을 할 때 하지와 몸통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고관절이 골절이 되게 되면은 이 힘 전달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다리로 움직이거나 일어설 수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통증 자체가 일단은 극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한 번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고관절 골절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고관절 골절이 됐을 때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고관절 자체가 힘을 많이 전달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보존 치료로는 절대로 고정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수술을 바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관절 골절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이 치료를 받아서 회복 단계로 접어드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많은 연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고관절 골절 후에 회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얼마나 빨리 환자가 수술을 받고 침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고관절 골절 후에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되면 사망률이 높다는 기사들이 엄청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사람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고관절 골절은 조금 다릅니다.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한 15%에서 20%, 뭐 2년까지 더하면 훨씬 더 늘어나고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사망에 가까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은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환자분들이 고령이기도 하고 또 혈압이나 당뇨 여러 가지 질환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들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환자분들이 고관절 수술 후에 적절하게 회복치료를 받지 못하셔서 침상 밖으로 나와서 다시 보행을 시작하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흔히 이제 와병 상태로 들어서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욕창이라든지 폐렴 여러 가지 질환들에 또 새롭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런 합병증들 때문에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꽤 높습니다. 저희 병원은 고관절 골절 수술하신 어르신들은 다 퇴원해서 나가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안전한 수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빠르게 수술을 하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환자분이 수술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 그러면은 수술을 당장에 하는 걸 좀 재고해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빠르게 검사를 진행해서 빠르게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세운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분들이 가능하면 빨리 수술을 받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빠른 치료 과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퇴원하시고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다른 병과 달리 증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거를 검사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골다공증이 단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관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골다공증성 골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능한 야외 활동과 계속해서 보행을 하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안에서만 와병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서만 실외 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햇볕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뼈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 활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이런 골절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